어장이 진심이지 주기적으로 네일샵도 다니신다고요? 아, 네일샵. 미용에 관심이 많아. 어디까지 하시는? 자, 여기 보이는데. 네일샵은 왜 그러냐면 손톱은 제가 해요. 손톱은 제가 하는데 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니까 발톱을 깎는데 선수 때부터 발톱을 한 시간을 깎았어요. 그러니까 끝에를 아주 아무것도 없이 하얀색이라곤 일도 없는. 아, 파고들어. 아우. 그래서 왜? 내 손발톱이야 그거. 그렇게 안 돼. 때문에? 그렇게 안 되는데 깔끔하게 잘라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. 한 시간. 발톱을 발톱을 이루고 또 멀잖아. 멀으니까. 멀어. 한 2분 걸리죠 가는 데. 그러니까 내비 찍고 가야 돼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네일샵에 가면 발톱도 해준다. 그치, 그치. 가서 해라. 그래서 한 번 받고 왔는데 너무 좋아. 신세계인 거지.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. 금방 끝나고 너무 좋은 거야. 신세계를 보고.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약을 해놓고. 근데 거길 자주 가는 거예요. 왔다 갔다 거기가 동네니까 저희 집 앞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딱 키 그것도 아까 민상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 신기한 모습이야. 야, 좋은 구경거리야.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엄청 좋은 구경거리. 아니 혹시 왁싱도 하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 왜냐하면 혹시 누가 봤을 때 튀는 건 싫어. 너 누가 나를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혹시 목탕이라도 갑자기 갔는데 안 그래도 튀는데 그렇게까지 튀고 싶구나. 책인데 원래 있잖아 기본적으로 미용을 좋아해. 네. 원래? 미용을 좋아. 원래 미용실도 뭐 일 없어도 가고. 솔직히 저는 화장품도 좋은 거만 써 엄청. 하나 쓴다고 엄청 하나. 좋은 거 써. 관심 많다고 그래야지 이 얘기를 그만하지. 그러면 집에 가기 전까지 관심이 많아라. 아니, 그러면 100번은 더 들어야 돼.